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올망졸망 시간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이죠. 우리가 치누크 기동 헬기, 그 대형 헬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헬기들이 물망에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지난 2, 3일 사이에 주목할 만한 전개가 있어서, 동영상을 연이어서 같은 주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작년 2020년 12월 15일에 제 132회 방위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치누크 대형 헬기를 성능 개량하는 방안을 이제 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성능 개량 사업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후속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라는 게 작년 말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갔었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CH-47D 더 이상, 고쳐서 쓰지 않는다. 새로운 헬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이제 한 6개월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CH-47 치누크, 6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생산된 이 헬기는 이제 대형 기동 헬기고, 미국 보잉이 현재는 생산 중입니다. 완전 무장 병력을 33명 정도 태울 수 있고, 특히 화물을 최대 11.8톤이나 이제 실을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대용량입니다. 헬기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37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자, 6월 28일, 이제 어제네요. 어제에 13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그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치누크 성능 개량을 중단하고, 대체 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했는데 6개월 전에 어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는고 하니 그게 이제 대형 기동 헬기 사업 2라고 이제 명명이 됐는데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치누크를 대체할 대형 기동 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겠다라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안을 심의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원래는 2026년까지였죠.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에서 2032년까지 사업비를 1조 3,100억 원을 투입해서 치누크를 대체할 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거는 국방TV 뉴스에 나온 내용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1조 3,1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 금액이 상황 파악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 금액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조 3,100억입니다. 자, 그전까지 있었던 성능 개량 사업을 잠깐 알아볼게요. 2026년까지 6,900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 중에 아까 37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17대를 최신 F형으로 개량을 하는데 아마 언론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F형이 최신형인데 그 동체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고장이 나서 잘못 돌리고 있는 헬기들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내서 재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개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7대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최신형을 새로 구입하는 것을 12대에서 22대가량 구입하겠다. 예. 그래서 치누크의 숫자를 사실은 우리가 운용하는 치누크 숫자를 조금 늘리겠다. 예, 앞으로 향후 그게 더 필요하다, 치누크가 우리한테. 예, 이런 입장을 이제 가졌던 것이 마지막 이 이제 계획이 성능 개량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17대를 포함해서 최소 25대에서 최대 39대 정도까지의 치누크 최신형을 보유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도 그런 이제 보유 대수에 대한 우리 군이 원하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기종이 달라질 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9대 대형 기동 헬기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1조 3,100억이다. 그러면 한 대당 도입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많이 도입하게 되면 기당 336억에서 29대를 만약 새로 구매하게 된다면 한 대당 452억 원이다. 예. 그래서
비행기 한 대당 가격이 300에서 400억, 450억 정도에 형성되는 기체를 우리가 구매하려고 한다. 예, 현재의 시세를 반영했겠죠. 당연히 이 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예, 그래서 300억대 초반에서 400억대 중반까지 기체당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기체를 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동 헬기 가격으로는 저렴한 편이죠, 이것이. 자, 이것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후보 기종입니다. 위에 두 개는 러시아 기종이고 아래 두 개는 유럽과 미국입니다. 오른쪽 위에 MI-26 같은 경우는 수송량은 대단하지만은 원체 덩치가 크고 이건 수송에 특화된 헬기라서 제외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 아래 보이는 게 CH-53, 슈퍼 스텔리온이라고 불리는 킹 스텔리온, 그렇게도 불리기도 하죠. 미국 기체. 이거는 이제 병력 수송도 그렇고 화물 수송량도 상당히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 치누크랑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가격이 한 대당 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억 원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계산 기억나시죠? 대당 300억대 초반에서 400억대 중반으로 형성되는 가격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차세대 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헬기들을 새로 개발되는 헬기의 플랫폼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대형 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도 그 프로그램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CH-53도 새로운 기체가 플랫폼이 개발되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기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 더하기 또 안 좋은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것은 유럽이죠. 이태리 회사죠. AW101. 이 기체는 상당히 훌륭한 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이것도 거의 오른쪽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CH-53과 겹칩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셉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송량과 수송 병력의 숫자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CH-53보다 더 고가의 기체입니다. 심지어 천억이 넘게 거래된 경우도 있어요. 대당. 물론 사양이 좀 다르지만은 다행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최소한 500억대 이상. 최근 거래 가격을 외국의 구매 상황을 참고로 봤을 때는 최소 7,800억 대당 최소 7,800억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가격이 너무 세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게 러시아의 MI-38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대체기로서. 그래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누크보다 수송량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치누크의 수송량을 대체할 수 있는 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예. 맞는 가격대에서는. 이 MI-38은 러시아가 자그마치 17,000대 이상을 생산한 MI-17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예. 이 기체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차세대 헬기 사업을 강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치누크, CH-53 같은 헬기들이 한 10년 안팎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차세대 기체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도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도 차세대 헬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고 있다. 30년대까지 새로운 기체를 내놓으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수리온이나 카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우주항공 기존 수리온이나 LAH 소형 무장헬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둘 다 어떻게든 좀 오래된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최신 개량에서 쓰고 있지만 그걸로 기존 업체들을 선두주자를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미국이 시도하는 차세대 헬기 사업 그 시장이 새롭게 완전히 열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다. 우리도 거기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차세대 헬기로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의 파이를 선점하자. 이렇게 전략이 바뀐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수리온 변속기 해외 공동 개발, 카이에스는 공동 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외 업체랑. 그리고 어딘지를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러시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내용을,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MI-38과 MI-17 이 부분은
만약 러시아랑 우리가 차세대 헬기를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가 필요한 요소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예, 국방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예,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개발한다. 그 기체 형태가 미국의 기체 형태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도 그러한 기체가 필요하고, 그만큼 그러한 새로운 차세대 헬기가 기존 헬기보다 여러 면에서 월등한 점이 많다. 기존 헬기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러시아도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만약 러시아가 우리 차세대 공동 헬기 개발의 파트너라면은 Mi-38과 Mi-17은 플러스 알파를 받는 셈이죠. 치누크를 대체하는 헬기 후보 기종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우리도 Mi 계열 헬기를 국내에서 쓰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이것은 좀 서울경찰청 예, 암에서 사용 중인 헬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Mi-172입니다. 아,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두 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Mi-172는 Mi-17의 한 파생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군용 파생형 중에 아마 최신에 가까운 것 같아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은 2014년에 이 헬기를 도입할 때 한 대에 160억을 줬다고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5, 6년 지난 시점인데 예, 아무리 올랐어도 아까 다른 유럽이나 미국제 헬기처럼 한 대 5, 600억, 700억, 800억 그 정도 되진 않겠죠. 예. 전반적으로 러시아 무기가 서방제보다는 조금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대가 겹칠 가능성이 많다. 아까 저희가 이제 뽑아봤던 가격이 있죠. 300억대 초반에서 대당 400억대 중반 사이에. 물론 이제 수십 대를 도입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재반 뭐 엔진을 추가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추가로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또 있겠죠. 기술 도입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번 이제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치누크 대체 헬기 사업을 결정하면서 그 가격대를 그렇게 준 거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필요로 했던 헬리콥터의 대수를 감안할 때 상당히 가격대는 유력하다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봐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왼쪽 것은 그 이제 러시아의 Mi-17 생산 업체에서 나온 브로셔 사진입니다. 최신형은 Mi-17V5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Mi-38의 사진입니다. Mi-38 같은 경우는 Mi-17의 차세대 헬기로 개발된 것입니다. 사실은 Mi-17을 이제 17,000대를 생산하면서 러시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로 해외 시장을 가보자. 예, 서방의 입맛에 맞는 서방의 눈높이에 맞는 기체를 개발해서 서방으로 가자 라고 해서 에어버스랑 공동으로 개발을 시작한 게 이 Mi-38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크림반도 사건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외 파트너들이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 그래서 해외 파트너가 공급하기로 했던 부품들이 러시아 국산으로 바뀌면서 늦어진 거죠, 계획이.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생산된 기체예요. 예. 그래서 지금 초기 생산에 들어가서 얼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러시아 정부 쪽에서 한번 10여 대를 구매해서 생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은 저율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픈 구석이 있는 모델이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예, 세계 시장에 나가보려고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생산이 잘 못된 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두 헬기 중에 아마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저율 생산 중인 그리고 최신형 기체인 그리고 Mi-17의 어떤 검증된 기본기를 또 물려받은 Mi-38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러시아도 그리고 이걸 더 팔았으면 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은. 예. Mi-17 계열은 이미 성공적이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치누크 헬기 대체하겠다는 기간과 예산 배정이 나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치누크 대체 헬기가 러시아 기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러시아 뭐 헬기 관련 공동 협력 부분은 이제 최근 동영상에 뒤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